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페이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브예요. 오늘은 우리가 인도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네. 인도의 장점부터 그냥 좋은 점과 나쁜 점이라고 말해주세요. 먼저 좋은 점 하자. 살리니까. 좋은 점? 샌드위치처럼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 나쁜 점. 해주세요. 네, 있잖아요. 장점은 아니 이렇게 하자. 좋은 점, 아니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 나쁜 점. 그래. 있잖아요. 인도의 장점은 구경거리가 많아요. 타지마할도 있고 인디아 게이트도 있고 어디 여러 가지 있어요. 하하하. 네. 하세요. 인도의 좋은 점이야. 인도의 좋은 점은 네, 좋은 점은 인도에 살면은 인도의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만 살면 보통 한국어와 영어만 알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살면서 힌디어, 인도에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저희가 사는 곳에는 힌디어를 쓰거든요. 힌디 한 번만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가 안녕하세요예요. 나마스테. 자, 여러분도 이거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나마스테라고 말해보세요. 다른 뭐 인도에 오시면 첫 번째 하는 말. 나마스테. 아저씨가 돈 주세요. 나마스테. 저한테 장점은 그 인도 사람들이 너무 순하고 착해서. 진짜요? 인도 사람은 첸나이보다는 더 착해. 근데 있잖아요, 엄청 많이.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사실. 맞아요. 약속을 잘 약속 못. 시간 엄청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언제 저희 집에 AC가 고장났어요. 한여름에 막 50도 올라가는데 막 AC가 고장나면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온다고 했어요. 오늘 뭐 5시에 온다고 했다 쳐봐요. 그럼 내일 온다 해요. 내일 이렇게 5시까지 기다리면 또 내일 온대. 내일 이렇게 해서 한 달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게 엄청 어디 인도 사람 결혼식에 갔는데요. 뭐, 신부가 되게 늦게 나와요. 8시에 온다고 쳐, 8시까지 오라고 쳐봐요. 아니, 6시까지 오라고 쳐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맞춰서, 단점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단점. 제 차례잖아요. 그냥 순하다고 할 순하다. 수는 네. 있고요. 아까도 이제 했잖아요. 나쁜 점좀 얘기해 착해요. 주세요. 그런 시간에 간 적이 있는데, 6시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오늘 6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 안 늦으려고 6시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현실이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명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래도 한 2시간은 있었는데, 그때쯤에 막 쫓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봐야 될것 같다고 하고 우리는 나왔어요. 결국 결혼식을 못 보고 나왔다. 슬픈 이야기. 자, 이제 제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안 좋은 점만 그렇게 많이 보지 마시고 좋은 점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말하세요. 첫 좋은 번째로 점. 안 좋은 점이 제가 너무 많긴 한데 한국에 비해서 날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여름에는 막 60도, 최고가 6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막 50도. 그래가지고요, 길에 있으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페인트칠 된거 있잖아요. 한참 말랐을 때, 이게 막 휘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페인트가 휘어요? 예. 이렇게 쫙 달렸는데 이렇게 페인트가 휘는다고요? 네, 요게 길이에요. 여기로 보이. 이렇게 페인트가 있어요. 자, 요렇게. 휘어요. 자, 요렇게 페인트가 있어요. 자, 요게 길이고요. 이게 페인트예요. 이렇게 페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막 훌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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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져요. 그거 멀리서 보면 그 뜨거운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바퀴는 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네? 바퀴? 바퀴요. 바퀴? 네, 보통 인도, 한국 바퀴를 인도에 가져오면은 바퀴가 아마 녹을 것 같은데 인도는 안 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국에서 예쁘고 비싼 립밤을 하나 샀거든요. 제가 입술이 하도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제 가방에 안 넣고 그냥 책상에 1일 동안 놨는데 그게 흐물흐물해진 게 그 물 액체처럼 된 거예요. 액체 괴물 만지죠? 그래서 제가 그걸 버렸어. 네. 저한테 단점은요. 그 홀릴 때 막 축제하잖아요. 그러면 밤까지 잘 때 막 폭죽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막 힘들고 잠 설치고 막 학교도 잘 못 가고. 그죠. 너무 힘들어서. 인정. 너무 힘들어서. 인정. 그냥 힘들어요. 그리고 인정.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아니야. 있어. 영어로밖에 생각이 안 나. 폴루션. 폴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폴루션은 제가 한마디로 해서 공기. 공기 폴루션만 에어도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폴루션은 뭘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오염이고요. 그 밖에 나오면 막 모래바람 분 적 있고.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그 마스크 안 쓰고 그 엄청 심했을 때 나가면은 담배 50배 피는 것보다 더 건강에 안 좋대요. 그리고 그 수영장 물이 되게 파랗잖아요. 근데 딱 거의 몇 분 뒤에 오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이 돼. 아니 완전 오염하고 살짝 초록색. 탁 돼요. 있잖아요. 제가 아주 이상 홀릴 때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완전 개척 색깔을 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수영장에서 이렇게 여기 수영장 들어가도 된다고 했냐고요. 여기 색깔 막 묻혀져 있는데 막 풍등 들어가가지고 막 놀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아주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막 화상 입어가지고 막 손가락이 하나 짧고 막 울긋불긋 이렇게 생겼고 막 이랬거든요. 화상 입어가지고 막 녹은 거예요. 몸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홀릴 때 폭죽을 막 이렇게 터뜨리거든요. 폭죽이 워낙 비싸니까 인도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때 홀릴 때 이걸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홀릴 때 터뜨렸는데 그 터뜨린 불꽃이 집에 튀었대요. 그래서 집이 불났고 그 화상 입지 않았을 때 제 집에 일하는 친구가 쓰러졌대요. 그 언니의 엄마가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산거래요. 죽을 수도 있었었대요. 그래서 막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너희 집에 불이 났다고? 아니요. 그 일하는 언니의 집에. 네.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제 단점 말고 장점을 말합시다. 이미 두 번 했다. 자, 이제 장점 얘기 드릴게요. 자, 장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퇴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뭐 엇갈릴 때도 많지만 그래도 좀 더 쌩쌩 달릴 수 있고 고속도로처럼 완전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차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길이 막힌다는 거. 그럴 때는 길이 막히지만 보통 한국보다 안 막혀요. 있잖아요. 뭔 소리야? 근데 인도가 더 막혀지죠. 저기요? 아니, 보통 평일날. 평일날?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긴 역주행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말일 게 없는데? 그리고 저는 그냥 인도에서 사는 게 편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아, 어쨌든 안 좋은 거는 그 뭐지? 아,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 제가 아, 좋은 점. 그 뭐지? 그 놀았을 때 놀이터에서 혹시 그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전거를 파크에 놔뒀어요, 친구가. 근데 그
파크에 놔뒀는데 한 거의 15분? 한 몇 분 정도 있었고 어쨌든 하루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도 애들이 좀 착하게 그 시큐리티 바야한테 놔뒀나 봐요. 여기 그 일하는 아저씨가 있거든요.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근데 착하게 또 가만히 있고 호무차가지는 않아서 그게 좀 좋았어요. 저는 배드민턴 잊어버린 적 있습니다. 근데 못 찾았대요. 하니 하니. 아, 난 못 찾았다 하게. 자, 그리고 좋은 점을 하나 더 말하자면 집이 넓어요. 한국보다 훨씬 보통. 맞아요, 맞아요. 가격도. 아니, 왜냐면요. 왜냐하면은. 왜 그래요? 왜 그러면은 한국은 보통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들, 딸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인도는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누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방이 4개. 방이 있어요. 보통 4개, 화장실 3개, 그리고 아이야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주 넓어요. 화장실 4개. 방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대신 그래서 따로 있는 화장실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디 다른 단지 한국말로 말하면 단지에서는 화장실 바깥에도 있었어요. JP 아파트는 잘했어. 그랬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인도의 좋은 점과 단점을 알려드렸어요. 네. 자, 그럼 안녕. 바이바이. 안녕.